오, 경림 누나다. 오, 나야. 오, 경림 누나다. 오, 나야. 야, 오늘도 만나 뵙는 사연 누나. 지금까지 너란 시간은 어둠이었죠. 야, 어, 뭐야, 웨이터냐? 야. 데뷔곡은 아니었어. 나 이 노래 되게 좋아했거든. 아, 저 때 사연이 있는 게 제가 미라클을 정말 싫어했습니다. 저 때는 막 나이가 스물셋인데 이거 내가 애도 아니고 귀여운 거 이게 뭐냐. 난 싫다, 오글거려 싫다 이랬는데 지금 만약에 적어주면 나 완전 이렇게 때려가. 지금까지 나 너를 끌지 마.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잘못했어. 데뷔곡이 뭐였죠? 너무 궁금하다. 데뷔곡이 좀 셌나? 아, 이게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옷을 입혀주는데 고양이 아니에요? 바지랑 여기까지만 입었어요. 거기서 입고 어? 이거 뭔가 나 데뷔 초 때 뮤직뱅크 때 했던 입었던 옷 같다, 트윈스 때 했는데 아마 뮤직뱅크 때 의상 중에 이런 의상에 머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묶었던 그때 의상 같아요, 왠지. 아, 그럼 이게 데뷔 의상이라고요? 오, 이거. 트윈스! 어? 아니, 왜 안 일어나요? 어, 김철진아 누나야, 지금 김철진아! 진짜 예뻤다. 슈퍼주니어의 풋풋한 뽀시래기 시절 영상 더 보려고 저희가 준비했습니다. 너무나 멋있죠? 안녕하세요. 지식은 없어도 지혜로운 김기철 21살입니다. 안녕하세요. 지식은 없어도 지혜로운 김기철 21살입니다. 지혜로운 김기철 뭐야? 꺼주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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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창피해. 아, 근데 저 지혜로운 김희철 씨 영상은 진짜 사슴 같아요. 자, 드디어 끝내. 드디어 끝냈습니다. 아니면 나를 끝내 주세요. 제발 부탁드립니다. KBS 조이.